밖에 없지? 원래 4개가 돼야 되는데? 아 생겼네 이제. 자 주가 이제 상승합니다. 여보세요 왜 또 내려가? 왜 또 뭐가 모자라 도대체 왜? 차에 살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가? 멘트 좀 때리고 싶다. 잠시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 진짜 밀당구죠. 이거를 여기도 산업도시로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운송이 없네. 아 눈알이 모자르다 그랬어? 아 그래요? 가면서 봐. 이 전력이 지금 상당히 지금 모자른데 금방 가서. 와 주가 그래도 3000까지 갔네. 눈알 이제 생산량 한번 보고 오자.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들 주가 이제 좀. 야 오늘 니들 뭐라 그랬어? 솔직히 다 포기하라 그랬지? 나한테 여러분들 뭐라 하셨어요? 진짜 포기하라는 얘기면 어저께 내가 100번은 들었어 진짜. 너나 포기하세요. 헬독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눈알 생산량 야 눈알 되게 많이 모자른데? 지금 눈알 생산량 늘려야 돼 지금. 눈알 생산량 늘려야 돼 이거 확실히 늘려야 돼 이거는. 렉 오진다. 근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 눈알처럼 생겼는데 진짜. 그쵸? 전력이 없네 또. 딱 봐도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 그치? 자 됐어 이제 눈알 생산. 이거는 됐다 눈알 48이다. 어? 주가가 왜 또 내려갔어? 인공 눈알이란 뜻이에요? 저게 진짜? 이때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눈이 안 좋으면은 라식 수술이 아니라 눈을 사서 끼나 보다. 그런가 본데. 저게 뜻이 인공 눈알이면은 그거지 뭐. 실명이 아니지 그런 거지 그냥 안경도 장애다 이거지. 아프리카 다음바 동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다시 회복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 레벨업했다. 새로운 거 이제 지울 수 있잖아. 어? 뭐 배를 지울 수 있다는데? 배를 지울 수 있다는데 지금? 배가 하나 떴는데 지금? 배가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뜬 것 같은데.
음식이 없어요. 일단 음식부터. 음식 하기 전에 수력 발전소부터. 결국 이거 여기도 다이고 저기도 다네. 됐어, 이 정도만 하고. 잘 지었다. 괜찮다. 자, 음료수. 물을 또 곱하네.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있잖아, 혹시 이거 미션 목표가 여기 탈출인가요? 다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다 개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 4천. 주가는 이제 만 정도는 가야지 이제 안정선이 좀 있다 봐야 되겠고. 뭐야 이거? 아, 뭐 파였네. 달가고 끝나는 건가? 여보세요, 이게 왜안 된다고 뜨는 거죠? 이게 뭐야? 여기까지 연결해야 돼? 에? 뭐야? 중간 돈지랄했네. 아, 여보세요, 이 개같은 거 이씨. 아, 개아깝다. 아, 돈지랄 좀 그만해, 진짜. 됐어요! 잘 살아보세. 또 주스를 마시고 싶어요. 그렇게 마이크를 끄고 쌍욕을 10분간 했다고 한다. 이제 여기는 주민들만 짓고 여기다 개발을 하자. 사실 있잖아, 가장 좋은 거는 여기다 모든 걸 개발하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 사는 도시를 했었어야 됐어. 지금도 그러잖아, 집값 떨어진다고 막 공장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지어버렸지, 사실. 내가 이 나라의 김일성이니까. 그쵸? 없애. 이거만 따로 하나 없어지나? 그쵸? 됐어. 아, 과일이 0이야. 아, 또 과일 하나 지워줘야 되겠구만. 주민들이 정보가 부족하대요? 백성은 원래 어리석어야 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평등해야 좋은 거지만. 어디 정보 부족하대? 왜 이래? 이렇게까지 정보 부족으로 내가 만들어 두었을 리가 없는데? 아, 미안한데 이거 정리하기 힘들어서는 죽어라. 도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두면 이제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작은 집들을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전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는데, 이거는 결국 전철을 지어줄 수밖에 없다. 주가가 떨어져? 이게 사람이 지금 줄어들어서 이래. 사람들의 만족도가 지금 없는 거야, 뭔가가. 아, 그럼 이거 맞아. 이게 지금 전철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야, 지금. 와. 아니, 너무 순식간에 떨어지네, 진짜. 다시 오르죠? 진짜 순식간에 떨어지고 순식간에 올라. 아, 얘네들 전철하고 길만 이어주면 돼요? 그래? 그냥 멀어도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 아, 그러네? 아, 나 뭐야,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나 영역 범위가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것도 맞을 거야. 이게 품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들었어, 나는. 얘가. 이제 막 지어도 되겠다. 우와, 순식간에 5천 됐어. 경찰 필요? 어디? 잠깐만, 얘네 왜 전철이 필요하지? 전철로 길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이어줘볼까? 그냥 하나 옮겨. 아니, 놔두고 여기 있는 거를 옮깁시다. 이러면 이제, 와, 이거 뭐야? 이게 길을 좀 만들어 놨어야 됐네. 다 옮기지 뭐. 금방 옮겨. 이렇게 전철을 필요로 하는 놈들한테는 그 뭐지? 약간 못 사는 동네로 보내버려야 돼. 그냥 못 사는 동네로 보내야 정신 차려. 야, 이거 전철이 한계네, 이거. 아닌가? 이거까지 하나 없애줘볼까? 이 정도 인원의 한계는 아닐텐데. 아, 처음부터 진짜 잘할걸. 내가 또 오늘 또 하나 배우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우네요.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늘 하나 배우네요. 여보세요. 그거 뭐가 또 이렇게 또 다 길 만들어줘도 못 갑니까? 여기를 또 이주시켜버릴까? 여기도 지금 저거 해줘야 되는데. 다 그냥 개 같은 거 다시 없애버릴 거야.
저 이주한 거보다 그냥 이 공간이 더 아깝다, 야. 그냥 전천 하나 더 지울걸.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어떡하냐, 이거? 아, 이 주민들 문제 없었는데, 근데 아까는? 아까 진짜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했지.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 이 나쁜 놈들아. 레벨업. 여기다 하나 지워주면? 경찰서를 필요로 하는 없어졌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그냥 파버립시다. 그래서 여기를 단체로 다 파버리고 저기다가 전철을 하나 지워줍시다. 이거 됐어. 땅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철거. 뭐야, 경찰 필요하다 뜨네. 다 산동네로 보내버려. 거의 전두환 컨셉이다 오늘. 근데 얘네들 적응이 잘 돼있는게 이렇게 보내도 불만이 없어요. 그니까 막 이런게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어. 막 이주를 많이 시킬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거야. 그러면은 이제 좀 조심스럽지, 그쵸? 됐지 이제?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거 잘못하면 또 건물 비싼 거 없애버리니까 이 부분은 하나 다시 지울 수 있고요. 지워주고 방금 만든 전철 왼쪽에 와이파이라고요? 없는데? 이게 길이 생성이 되면은 꺼질 수도 있어요. 잘못 보신 건 아닐 거예요. 예. 야, 여기가 진짜 리얼 명당이죠. 집도 작은데 전철이 개발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못 사는 동네였는데 집값 개 오른 거야. 이런 아파트들. 이런 빌라들. 아, 시끄럽다니. 저 정도면 그래도. 왜냐면 제가 사는 데는 전철이 없어요. 고백합니다. 저는 전철 없는 데 삽니다. 전철 옆에 사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워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예비군 갈 때 전철역이 없어서 같은 시에서 같은 시로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려서 새벽 6시에 나가요. 아침 9시까지 가야 되는데 6시 반에 갔는데 딱 9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6시에 나가요. 차로 가면 20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전철 옆에 사세요.